32번, 32페이지입니다. 7번. 저는 될 수 있으면 다 풀려고 해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게 연습이잖아요. 그죠? 그죠? 반복, 반복.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지겹더라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죠. 7번 문제입니다. 32페이지 7번이죠. 통정어의 표시가 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상대방과 통종한 어의 의사표시는 모유이다. 근데 통종어의 표시는 뭐죠?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죠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없으면 적용될 수가 없겠죠. 짤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상대방이 있다면 적용되고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되기 때문에 1번. 통정어의 표시가 난 민법 제108조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단독행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솔이다. X.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됩니다. 왜요? 상대방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짤 수가 있으니까요. 답은 2번이죠. 3번. 신탁행위의 가치 선택된 법적 효과와 그것에 의해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서로 상이하더라도 통정어의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통솔이다. 아, 실제로 조심할 것은 뭐냐? 명의신탁은 신탁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해 신탁행위 뭐가 있어요? 양도담보와 채권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통정어의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유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통정어의 표시하여 은익된 법률행위 그 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있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맞죠? 은익행위는 유효하죠. 5번 통정어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불일치가 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맞죠? 짜고 하는 거짓말이 통정어의 표시죠. 자, 8번입니다. 통정어의 표시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모두 고르죠. 자, 제3자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제3자가 누구냐면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자죠. 근데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이 모두 제3자냐? 요 사람 중에서도 새롭게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뭐죠? 제3자입니다. 따라서 포괄승계인 상속인은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고 새로워야지만 제3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통정어의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고요. 통정어의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이 사람은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제3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기억 보시면 가장의 금전 소비 대차액에 의한 대여금 채권을 가압류했어요. 언제 가압류했습니까? 가장의 금전 소비 대차 후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제3자. 4번. 가장 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죠. 언제 가등기 했습니까? 가장 매매 후죠. 근데 우리 시험엔 또 어떻게 나왔냐면 가장 매매 전에 가등기 한 자도 나왔어요.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죠. 7번. 가장 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 언제 매수했죠? 가장 매매 후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3자죠. 8번. 가장의 전세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등기가 격려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 언제 저당권 취득했습니까? 가장 전세권 설정 후에 저당권 취득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제3자인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 공부할 때 뭐 가압류한 사람, 가등기한 사람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그죠? 이 사람들은 제3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3자인 이유는 통정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뭐가 되죠? 제3자가 되는 거죠. 9번입니다. 다음 중 민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것은 1번
허위 표시 외관을 신뢰한 제3자. 2번 비진이 표시임을 알지 못한 제3자로부터 목적물 인수한 악의 제3자. 제3자일까요? 보호 되나요? 자, 우리가 차단요죠. 자,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우리 또다시 병과 만나서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만약에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후에 또다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때 정은 선, 악, 보문하고 보호가 되는 거죠. 왜요? 이미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죠? 소유권을 갖게 된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비진이 표심을 알지 못한 제3자죠. 그러면 이 제3자 병은 뭐예요? 선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으니까 구의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뭐가 되겠어요? 보호가 될 테니까 제3자로부터 목적물 인수한 악의 제3자는 제3자로서 뭐 받습니까? 보호받고요. 따라서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3번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제3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채권자고 갑이 뭐죠? 채무자잖아요. 근데 이 채권을 병에게 뭐 했냐면 가장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채무자는 언제 돈 빌린 겁니까? 가장 양도하기 전에 돈 빌린 거죠. 돈을 빌려줬어야 채권이 있고 그래야 짜고 양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차고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목적 물건을 매수한 자. 선의 제3자죠. 5번 갑이 을의 양해를 얻어 을 명의로 예금을 개설하고 그 예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의 병도 제3자겠죠. 따라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 것은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10번입니다. 자, 차고라는 것은 의사의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뭐죠? 부과됐어요. 그러면 부과될 줄 몰랐으니까 차고인 거죠. 따라서 장래의 미필적 사실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차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지도 모르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부과될 줄 알았던 거죠. 이건 뭐가 아니에요? 차고 아니에요. 차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고가 되려면 몰라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부가 됐다면 몰랐으니까 뭐죠? 차고지만 아 이거 양도소득세 부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되겠지 이랬다면 이건 뭐예요? 차고가 아닌 거예요. 1번 장래의 미필적 사실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한 것은 차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한번요. 양도소득세가 부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부가 됐다면 장래 미필적 사실이라도 몰랐으니까 뭐가 돼요? 차고가 되지만 부가 될 것 같았어요. 그죠? 부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떻게 예상한 거예요? 안 되겠지라고 예상했는데 부가 됐어요. 그건 뭐가 아니에요? 차고가 아닌 겁니다. 1번은 맞는 질문이고 좀 곱씹어 보셔야 돼요. 2번 표자가 차고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맞죠?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필요하죠. 3번 피해자가 경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지만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경과실이 존재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까?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적법하다. 맞는 질문이겠죠. 4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나 민법 109조는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가 있어요. 꼭 주의하셔야 돼요. 따라서 4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109조 제1항의 적용을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근데 5번이 답인데 참 잘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예외가 있어요. 상대방이 이용에 처먹었다면. 다시 말하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상대방이 뭐 했어요? 이용했다면 그때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시험에 참 잘 나오고 있죠. 5번. 의사표시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상대방이 표의자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11번. 착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취소의 개념이죠. 취소란 것은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니까 1번 착오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의 성립 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동계착오는 언제 취소할 수 있죠?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죠. 자, 동기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까? 2번 표시된 동기착오를 이유로 하여서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중요 부분에 따로 기억할 것이 뭐예요? 시가. 중요 부분 아니다. 수량, 지적 부족도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 이유는 뭐죠? 거래의 안전보호죠. 만약에 가격이 중요 부분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매매 계약하고 분리하면 다 뭐 해버려요? 취소해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 시가, 수령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고 단순히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3번 판례는 매매 목적물의 시가를 중요 구분에 관한 착오로 본다. X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기인한 때는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 없고요. 5번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 취소권자죠. 자, 제한능력자는 아니겠죠? 그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계인이니까 표의자와 그 대리인 승계인이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다음은 뭐죠? 3번이 되네요. 12번입니다. 다음 중 동계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1번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 상대방에게 표시하여야 하고요. 2번 동기가 의사표시에서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1번과 2번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표시가 되고 표시됐기 때문에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같은 말이 되는 거고요. 3번 동기착오가 법률행위의 뭐예요? 중요 부분이어야 되고요. 4번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을 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X. 합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뭐만 돼요? 표시만 되면 되는 거죠.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뭐만 되면 되는 거죠? 유발만 되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중과실의 개념이죠. 우리가 경과실은 뭐예요?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알 수 있는데 몰랐다.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된 거죠. 중과실은 뭐예요? 누구든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된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5번을 보시면 표의자의 직업이나 행위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중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맞는 건데 직업을 고려합니다. 뭘 고려해? 직업. 그래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은 실수하면 대부분이 중과실로 가요. 뭘 고려하니까요? 직업을 고려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인 중에서 자격증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거래하시면 실수했어요? 그럼 웬만하면 중과실로 안 가겠죠? 근데 만약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전문가로 판단된다면 실수하면 대부분이 뭐로 가요? 중과실로 갑니다.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직업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된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13번이죠.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죠. 그러면 이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하겠습니까? 상대방이죠. 취소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표의자의 중과실을 입증할 테니까 이 경우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착오자에게 있다. 백세죠. 그러니까 착오자는 뭘 입증하는 거죠? 중요 부분임을 입증하고 상대방은 중대한 과실의 존재함을 입증하겠죠. 2번 갑 답은 이제 1번이죠. 2번 갑이 을에게 75만 원에 팔겠다는 내용을 전신기사 병에게 타전토록 부탁하였으나 병의 실수로 7만 5천 원에 팔겠다는 내용이 타전됐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표시상의 착오죠. 그러니까 75만 원에 팔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7만 5천 원에 팔겠다고 한 것이니까 표시상의 착오고요. 착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연대 보증을 일반 보증으로 잘못 알았어요. 자, 중요 부분이 되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대 보증을 일반 보증으로 잘못 알았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있나?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연대 보증은 분별의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채무자 아무한테나 전액에 달라고 전액에 대해 변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일반 보증은 채무자가 안 갚으면 못 갚으면 그때 갚는 게 뭐죠? 일반 보증이기 때문에 연대 보증이 보증인에게 대단히 뭐요? 불리합니다. 따라서 연대 보증을 일반 보증으로 잘못 알았다면 뭐가 있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4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자 취소권자는 정해져 있죠? 제한능력자, 착오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인. 아무나 취소하는 게 아니죠. 특히 상대방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겠죠. 따라서 착오자의 상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기억나시죠? 자, 화해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양보를 통해서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양보한다는 말은 밀고 땡긴다는 말은 결론이 틀려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죠?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면 다시 말하면 화해란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계약이기 때문에 밀고 땡긴다는 말은 틀려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예외까지 기억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화해 계약이 취소가 사골리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당사자 자격입니다. 에 관한 착오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이런 게 있습니다. 의사인데 환자를 진료하고 퇴원시켰어요. 근데 며칠 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치료를 잘못했구나 싶어가지고 유가족을 만나서 합의를 했어요. 뭐 한 거죠? 할 계약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 그분이 치료와 상관없이 다른 원인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럼 저는 그분하고 뭐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합의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합의할 필요가 없는데 합의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라고 하고요.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걸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합의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합의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쟁 이외의 사유수. 분쟁 이외의 사유에 관한 사고는 사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제가 이거 뭘 말씀드렸죠? 교통사고 후유증.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이 부러졌어요. 이제 팔이 부러졌는데 합의금으로 500만 원 받았거든요. 나중에 너무 지나치게 적게 받았어요. 그래도 사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건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허리가 부러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보험회사하고 저하고 분쟁은 팔 부러진 거였죠. 허리가 부러진 건 분쟁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는 우리가 분쟁 이후의 사유에 관한 착오라고 하고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5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넘겨서 14번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착오의 중요성은 표의자의 주관적 의도와 일반인의 객관적 기준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중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표의자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되고요.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되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자가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중과실이 되고요. 중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죠. 따라서 중과실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착오의 중요성과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액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X죠.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 맞지만 중요성,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합니까?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므로 3번은 X고 3번이 답인 거죠. 4번 채권에 관한 분쟁을 종결시키기에 화해를 냈어요. 그죠? 화해를 합니다. 그 채권이 이미 소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거 아닌가요? 지금 채권이 이미 소멸해버렸다면 합의할 필요가 없는데 합의한 거죠. 그잖아요. 지금 화해 계약을 했는데 이미 그 채권이 뭐가 돼요? 소멸됐었대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합의할 필요가 없는데 합의한 사람. 당사자 자기가 하는 착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채권에 관한 분쟁을 종결시키기에 화해한 경우에 그 채권이 이미 소멸하고 있는 경우라면 합의할 필요가 없는데 합의한 것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했어요. 그럼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뭐가 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3번이네요. 15번입니다.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죠. 따라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자 2번입니다. 자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쳤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까 2번.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지 않으므로 그의 기망행위는 제3자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X죠. 다시 말하면 제3자가 기망했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는데 대리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대리인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니까. 3번 출연 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인지 여부는 차고에 의한 출연행위의 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 부분이 되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재단법인을 출연했는데 제가 100만 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100만 원을 출연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돈이 기본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으로 들어간대요. 뭐 아무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뭐 한 거예요? 출연하기로 한 거니까. 따라서 기본 재산지 여부는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제3자의 기망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서 취소를 못하더라도 사기친 놈에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맞는 질문이에요. 5번 착오로 인한 피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맞죠? 왜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죠? 중요 부분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선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고요. 2번 자 모든 기망이 사기인 것은 아니고 위법해야죠. 자 사기에서 위법은 뭐죠? 비난 가능성. 비난할 정도여야 위법하고 뭐가 되죠? 사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상품의 선정 광고에서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다라는 말은 비난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고 비난할 정도가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므로 기망성이 결여된다 사기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사기가 뭔가요?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라는 게 사기죠. 그죠? 그러니까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잖아요. 그럼 보자고요. 4번, 3번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사기의 개념인 거잖아요.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기고 사기를 위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4번. 자, 제3자가 사기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고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5번.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면 취소를 못하겠죠? 그럼 어떡합니까? 사기친 놈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친 놈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럼 17번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죠. 기억. 부작위한 이한 기망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 맞아. 다시 말하면 침묵도 고지 의무가 존재한다면 사기 기망이 될 수 있으니까 고지 의무가 존재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부작위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사기가 될 수 있으므로 기억은 맞는 거죠. 네 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 계속 반복이죠. 다섯 번입니다. 자, 우리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위법해야 되는데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하거든요. 따라서 다섯 번 보시면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행위나 수단으로서는 정당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위법한 강박이 때문에 맞는 질문이고 따라서 틀린 것은 틀린 거죠, 그죠? 강박행위 될 수 없다, X인 거죠, 그죠? 따라서 맞는 것은 뭐죠? 기억 하나고 1번이 답이죠. 18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가 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이 돼야 되죠. 근데 도달의 개념이 뭐냐 하면 집의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 요지 가능성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도달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집의 영역 내에 진입했더라도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된다면 그때는 뭐 되지 않아요? 도달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편지가 저한테 배달됐는데 안영찬한테 온 게 아니라 안돌찬한테 왔어요. 그러면 남의 편지니까 안 뜯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손에 있더라도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니까 뭐 되지 않습니까? 도달되지 않아요. 1번. 수신인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요? 안 뜯어본단 말이죠. 그럼 요지 가능성이 결여되는 겁니다. 서신을 개봉하지 않더라도 의사표시 도달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X. 요지 가능성이 결여.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지배 영역 내 진입한다는 말은 상대방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에 받는 것도 뭐죠? 도달이기 때문에 2번 서신이 당사자가 아닌 동거의 가족에 전달된 경우에도 도달이 된 거고요. 3번 청약에 대한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죠. 따라서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신한 때 계약이 성립되게 되고요. 4번 공시송탄의 내용인데 큰 의미 없고 5번 시험은 참 잘 나옵니다. 표호자가 발신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5번도 맞는 질문이죠.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주에 의사표시 더 나갈 것 같은데요. 의사표시 끝나고 다음 주에 이게 참 그러네. 대리를 다는 못하겠죠? 그죠? 대리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는데, 다음 주에, 64페이지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대리에 관한 기본 사례 문제까지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페이지 57페이지가 아니라 뭐죠? 64페이지까지 풀고 오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19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이죠? 2번이 답니다. 자, 공시송단을 언제 합니까?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공시송단을 하는데 뭐가 없어야 돼? 과실이 없어야 되죠. 2번. 의사표시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될 수 있다. X. 답은 뭐죠? 2번이 되네요. 3번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이에요. 자,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계약이 승립되고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계약이 승립되거든요. 따라서 3번. 4번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맞는 질문이죠. 그렇죠? 5번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받으면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으므로 5번 의사표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그 의사표시에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이 의사표시에 관한 적중 사례 문제 풀고 대리에 관한 기본 개념 문제에서 64페이지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64페이지까지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